가뭄이 지속되면서 강원도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 등 농촌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 모내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. 본격적인 모짜리 작업을 앞두고 물을 한 방울이라도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. 박병근 기자입니다. 주변 천수답 10헥타르에 물을 대는 소류지입니다. 가뭄 끝에 바짝 말라 바닥이 드러나자 외부에서 물을 끌어다 채우기 이회 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. 모짜리 작업이 곧 시작되는데 물이 없어 큰일입니다. 보시다시피 방충이 물이 있어요. 뭐가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이거 준설을 하고도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큰 걱정이 되죠. 뭐.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2km 떨어진 물을 이곳까지 끌어올려 농업 용수로 쓰기 위해 바닥을 파내고 있습니다. 그 저수지 3개소를 대해서 준설을 마무리하였고요. 지금도 지금 수류제에 대해서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토교 저수지는 오는 7일부터 논물을 대기 위해 부족한 물을 한탄강에서 한 달째 공급받고 있습니다. 저수율이 60%로 상승했고 동성 저수지와 금연 저수지도 7, 80%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.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 측은 양수 작업을 통해 모내기까지는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평년을 기준으로 해서 70%선을 기준으로 해서 용수분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용수분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논밭가리 현장에서 메마른 흙먼지를 지켜보는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. 농업용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다음 달부터 물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합니다. 강원도는 가뭄 극복에 총력전을 펴는 동시에 집단 모짜리 등 물 적게 쓰는 농사 짓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.